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 뭐 먹나요? 저는 증반짜장, 짬뽕, 찹쌀, 탕수육, 잡채밥, 중식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셨죠? 아, 잘 먹겠습니다. 모르니까 빨리 먹어야 돼. 짜장부터 들어가실 거예요? 짬뽕 드실 자, 거예요? 모르니까 탕수육부터. 아. 모르니까 탕수육. 아니, 모르니까 탕수육부터요? 그쵸. 웬일이야. 찹쌀 탕수육은요. 증반짜장, 증반짜장! 아, 뿌르면 안 이거 돼. 장난합니까, 지금 많이니? 너무 많이 간다, 짜장이. 자, 가십시오. 뭐 야채 좀 드릴까요? 이렇게 겨우 먹게요. 네, 집어먹으세요. 네. 다 딸려면 안 되는데. 저기 탕수 상태 괜찮고요. 찹쌀 탕수육.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걔가 원래 항상 교동에서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리스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딴 데서 찾아서 시켰어요. 아, 진짜 사라졌대, 여러분. 새로운 곳이에요.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네. 그래서 일반 짜장 시키려다가, 네. 아휴, 쟁반 짜장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쟁반짜장. 아, 아. 식구, 출석 늦었네. 어떡하면 좋아. 까빙.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오늘? 짜장 맛 어때요? 살짝 괜찮아? 약간 괜찮은 느낌? 맛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입맛에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해요? 이 정도만 먹으면 한대요, 선생님. 그러게요. 네. 진짜 다행. 밥 먹었어? 어서 와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짜장 마음에 들어요. 저녁 한끼 굶었다고 2kg가 빠지면은, 그건 이무기 아닌가요, 솔리마? 기분 탓이에요. 짜장면이 좋아요. 짜장면? 난둘다 포기할 수가 없네. 나도 그냥 근데 짜장면? 짬뽕. 소리만 열어놨네. 소리 좋고. 오늘 뭐 맛있는 거 드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 어제 영상에 제가 이제 플러스 1점이라고 획득하셨습니다라고 하트 뿅뿅 그 도장 찍은 거 봤죠, 여러분? 인정. 우리 다음날 방송하기 전까지. 오늘 보니까 솔찬이 뭐 하윤이 남겼더라고.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하윤이랑 은기 누나 뭐 네. 순누나 이렇게. 어제 그못 들으신 분에서 괜히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댓글 네줄 이상 남겨주시면은 점수 1점 더 드립니다. 대신에 뭐 이모티콘 남발, 뭐 킥킥킥 남발 하시면 안 돼요. 성심성의껏. 김치볶음밥 먹었어? 짬뽕이 잘안 보이네, 짬뽕. 됐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너무 바람만 피지 마시고요, 솔리마. 약속 지키는데 하윤이 며칠 안 가더라고. 하윤아, 댓글 잘 남겨놓고 며칠 안 가더라고, 하윤이. 작심 3일. 이번엔 아니죠?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네. 짬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향수 괜찮아요? 향수는 일단 괜찮습니다. 고기 조리는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난다면 어떡하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고기 맛을 좋아하니까. 제 기준이랑 또 달라요, 저희는.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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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잡채 봐. 점수가 걸렸으니까, 혜윤아? 그래. 솔직하네요, 아주.
잡채도 너무 많아져, 이게. 어, 다행이네요. 저희는 그 볶음밥이라고 해서 막 양념을 다 비벼 먹지 않아요. 그냥 따로 좀 퍼먹는 스타일이에요. 잡채도 똑같습니다. 흥빈이 왜 놀랬어요? 여러분의 오늘 스타일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메뉴. 맛있다. 잡채 진짜 먹을만하네요. 일단 저희가 좋아하는 메뉴가 다 맛은 괜찮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에 요리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뭐 요리요? 네, 요리부. 아, 여기에 다른 음식들. 네. 여러분들은 그 짜장 짬뽕은 보통 대부분 다 잘 시켜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드세요? 보통 다 탕수육 아니야?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죠. 아니야. 잡채만 맛없는데 엄청 맛없어요. 그래. 느끼하고. 잡채만 맛없는데 맛없어. 아우, 정말 밥. 항상 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여기는 뭐 해당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도매시장 같은 데 가서 묵은 쌀을 사오시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에서 묵은 쌀을 팔아요? 있지 않을까요? 뭐 다른 곳에 갖고 온 데가 있겠죠. 뭐. 그냥 뭐, 어드메 루트. 보통은 대부분 다 탕수육? 오늘은 짬뽕보다는 짜장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짬뽕 국물 넣어. 먹어봐야 해. 괜찮아. 다음에 다른 짬뽕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 그래. 짬뽕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제니 불짬뽕 한번 도전하세요. 불짬뽕이요? 네. 배고파 오늘. 짬뽕 매콤하니 맛있네요. 탕수육이 좋아요? 이건 초코니도 좀 탕수육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새끼잠 난리 났네. 그러게요. 잠놀. 우와. 어, 괜찮아 보인다.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네. 면이 뿌르니까 면부터 먹고. 괜찮죠? 일반 탕수육보다 2,000원 비싸거든요? 네, 바삭하지만 질기지 않고 튀김옷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너무 좋네. 찹쌀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어, 맛있다! 인정. 어, 이거 초코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쵸. 튀김을 좀 잘 튀기신 것 같아요. 그러게. 탕수육이 이 앞니만으로 깨물었을 때 딱 끊어지는 게 잘 없어.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딱 좋아. 너무 잘 씹히고 고기 누린내 1도 안 나면서 여기 탕수육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야 지금. 또 고수님이 또 계시나 봐요 이게. 괜찮네.
탕수육은 꼭 포함해서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찹쌀 탕수육 어떨 때 보면 엄청 딱딱하고 막 질겨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찹쌀 탕수육 같지 않은 탕수육. 막 심각하게 쫄깃쫄깃하진 않아요. 뭐가? 찹쌀 탕수육이면 너무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아니야. 센 불에서 달궈진 그 팔팔 끓은 기름에다 튀기니까 그렇진 않아. 약간 어중쩡하게 튀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왜 새우나 그 게 같은 경우도 튀기면 더 이제 약간 덜 튀기면은 껍질까지 다 못 먹잖아요. 맞아요. 어, 자꾸 이제 탕수육에 손이 가네. 오늘 탕수육. 나는 그리고 솔직히 탕수육을 별로 와, 얘 왜 이렇게 커? 난 탕수육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냄새 하나도 안 나. 오늘은 탕수육.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가져가. 너무 많네. 그다음 그다음 제가 다 먹을게. 말이네. 몰라 나도. 레몬아. 자, 세요. 오징어도 한 개만 갖고 갈게요. 다 갖고 와세요. 아, 레몬아. 니 어디 갔니 또? 그새 어디 갔니? 어? 왜 짜장면. 아. 고기가 아닙니다. 한 조각만 드세요. 아, 몰려. 잘라드릴게요. 아니네. 내 짜장 없어 이제. 야채만 남았네. 아. 저 채소도 좋아하는데. 그럼 한 번만 잘라가요, 제니 진짜. 아니 여기. 아니 아쉬울 거예요, 이거 제니. 없네요. 여기요, 제니. 아니야, 바보야. 우리 쏘리는 중식 먹을지 모르네. 잡채밥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 여기다 넣어서 짜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이 남은 소스랑 같이, 바보야.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비비는 게 아니라, 짜장을! 면, 초반에 다 먹었어. 네. 짜장 굿. 맛있다. 간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 짜지 않고. 네. 굿. 다음에 한번 간짜장도 한번 시켜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간짜장? 네. 그래. 기본 짜장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양념이 다 되어있는 기본 짜장도. 좋아요. 단무지 올릴 데가 없어서 단무지 밑에 있어. 네, 다 숨어있어요. 소리가 무섭대요. 뭐? 소리가 무서워서 숨어있어요, 다. 근데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웬일이야. 보기에도 탕수육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하니. 응? 오늘 좋은 픽인 것 같아요. 보기에도 탕수육이 조금 깨끗하니 맛있어 보여. 어, 옆에 만두 서비스 이만큼이나 줬어요. 만두를. 이렇게나 많이. 많이. 튀김 만두? 그렇지. 만두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도전해보세요. 맛있다. 고기가, 여기 이 집의 고기가 상태가 좀 괜찮네요. 고기가, 그 냉장고에 좀 오래 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고기의 맛과 질감이에요. 고기도 좀 부드럽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용해 볼게요.
뭐? 왜 의미가? 고민했어요? 고민을 얘기해봐. 요즘 뭐 고민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와, 여기 아직까지 안 물려. 맛있어. 탕수육 쉽게 물리지 않는데? 중식 요즘엔 대부분 다 까만 그릇 써요. 여기 탕수육 괜찮아요. 맛있네요. 맛있네. 괜찮아. 쉽게 물리는 거를 방지해서 이 짬뽕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짬뽕 국물 한 번이면 또 싹 개운하잖아요. 맞아. 소스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은기나 고민 있어요? 무슨 고민 있을까요, 은기나? 은기나 무슨 고민 있어요? 늦기 전에 밥 챙겨 먹어요. 이제 엄청 허기진 거는 조금 내려갔어요. 네. 조각이 근데 상당히 크네요. 붙어 있는 거네요. 탕수육 소스 대부분 다 똑같잖아. 정말 저희 강릉 가서 먹었던 짜장면집 거기 너무 달았어요. 진짜 극강의 단맛. 아니면 간장 찍어 먹어. 아, 괜찮네요.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식초랑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얘 좀 봐봐, 이게. 이만해. 얘 좀. 이만해. 그런데 안 움직이네? 이게 크다. 초간장에 고춧가루 확확 풀어서 나도 지금 막 그렇게 먹어요. 장수야. 만나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디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순누나 고맙습니다. 소자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순누나. 사랑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택배 못 보낼 게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언제 가지고 오지? 미끼 아닌가? 미끼? 미사 가기 전에 가지고 와야죠. 미끼 아니에요? 미끼? 여기 뭐뭐 그 중식집이 무슨 그런 거 되게 많이 쓰지 않아? 각은 아니고 여기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인점 있는 건 아니지?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넘어가요. 식사하세요. 네. 여기 중국집 이름은 중국 수도네요. 중국 수도. 중국 수도? 네. 어딜까요? 연변? 아니네. 수도가 아닙니다. 잠깐 죄송해요. 그러면 거긴 어디죠? 칭다오? 아니요. 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하이. 상하이 중국집 너무 많다. 상하이는 진짜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은 중국집이면 중국 제일 많은 중국집 이름 여러분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순간 헷갈렸어요. 응? 마니님 제일 많이 봤던 중국집 이름 많을 것 같은 용문각 뭐 용문각? 아닌가? 여러분 중국 수도 어디야 말해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중국 수도가 베이징이에요? 맞는데 제니 말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상하이는 진짜 많기는 많다. 그리고 제일 많은 거, 이거 제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금성. 예? 자금성. 그 다음에 뭐. 조금. 용해루. 이런 거 많지 않아? 차이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생긴 데는 많아요, 차이나. 차이나는 모르겠다. 차이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국 가장 많은 무슨,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뭐뭐루, 뭐뭐, 자금성, 아닌가? 아, 몰라. 뭔가 엄청 같은 이름 되게 많은데, 그치? 같은 이름들. 자금성은 들어봤어요. 상하이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 상하이. 그래. 네. 상하이 많대요. 그래, 중국성. 제일 많죠, 그래, 중국성. 그래 중국성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는 유명한 중국식 이름 뭐예요? 상하이 한 번도 못 봤다고? 그 순누나가 말한 중국성을 좀 많이 한 번 다 많이 본 것 같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중국집 이름 대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단골 가게 시켜 먹는 중국집 얘기해 봐.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오늘 탕수육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탕수육 좀 먹다 보면은 턱이 좀 아프거든요? 얘는 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탕수육을 얼마나 먹길래 턱이 아파요? 뭐래? 너무 딱딱해서. 용청과는 너무 생소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맛있어. 오징어당. 중고성에서 시켜먹어요. 우리도 그전 단골이 중고성 아닙니까? 관. 아, 중국 관이래. 네. 저 이름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영빈루. 루 들어가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중국집 이름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기 두툼해요. 네. 둘 다 괜찮아요. 튀김도 괜찮고, 고기도 괜찮고. 아, 맞다. 만리장수 많다, 그래. 아. 순누나 딩동댕. 자주 시켜 드시나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만 이게 중식 먹는 거예요. 방송에 들고 나올 때만. 그러니까 엄청 오랜만에 먹는 거죠, 또. 맞아요. 평소에 잘 못 먹어. 불어가지고 손님 오면 또 못 먹고 일어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기다리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중식 잘 안 시켜 먹죠. 네. 딱 이제 예약 시간 비는 시간에 되면은 그때 자꾸 뭐가 진짜냐고 물어보게 하지 말고 주어를 꼭 써주세요. 평소에 안 먹고 지금 이제 방송에 이럴 때 처음 먹는 거야. 그래서 좀 안 불고 그런 음식들 먹어요. 아니면은 사 먹는 음식 너무 질려서 도시락 싸갈 때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워낙 잘 나와서 편의점 도시락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 나오잖아. 편의점 도시락을 얘 너무 크다.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조금 남기거나 못 먹더라도 좀 덜 아깝잖아요. 좀 저렴한 편이잖아. 그렇죠.
원래 서비스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밥 제시간에 먹기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대로 먹지 않는 한. 그래요. 한, 열에 여덟 분 정도는, 어!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식사하러 가셨으면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좀 기다리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지금 식사 중이거든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자리에라도 앉던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 있어. 경대 있는데 탁 서가지고, 계속 서 있는다.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잔 드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대답도 안 하고 서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방금 음식이 와가지고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 다녀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 때도 있거든.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조금 늦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아주 한 5분, 10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따 다시 올게 하고 나가신 분들 보면은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밥 먹고 있잖아요. 네. 제일 반점? 제일 반점도 맞나? 반점. 짬뽕 기가 막혀? 먹어볼 수 있어, 싱크야? 자, 점심시간은 안 가요? 식사하시라고? 우리는 멋쟁이. 그러면, 또 어디 안 가고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계속. 네. 앉아서 기다리죠, 그냥. 불편하게. 싹, 앉아가지고. 밥 잘 안 넘어가게. 밥 안 넘어가죠. 그냥 먹다가 일어나요, 그냥, 그러면. 네. 안 가고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냥 난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한 두 숟가락 먹고 일어나 버려. 빨리 먹고. 아, 홍콩 반점 맞네. 아, 저게 좀 맞네요. 그냥 하면 홍콩 반점 맞네. 그래서 일할 때는 김밥을 잘 먹어요. 김밥은 막 불어 터지거나 좀 놔뒀다가 먹어도 괜찮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입에 쏙쏙 넣거나 네. 쓱 하고 또 홍콩 반점은 교동보단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교동 짬뽕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짬뽕 맛있죠? 근데 강릉이나 속초 가면은 교동짬뽕 가잖아요. 맛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거르게 되더라고요. 아, 은기 누나 맛없다는 게 아니고 교동짬뽕 드셔보셨어요, 은기 누나? 응? 그 교동짬뽕이 다 똑같지 않아. 그냥 이름만 교동이야. 강릉에 있는 교동에 가도 그 교동 짬뽕집 중국집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 다들 원조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 제가 생각할 땐 최고의 짬뽕 맛집은요. 지린성인가? 네. 저는 지린성이요. 군산. 거기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맛있고, 다른 데 맛있는 데 또 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아. 네. 그, 태릉 있는 쪽에. 오, 네. 그거 너무 맛있는데, 사라졌어. 너무 좋아해서 일 끝나고, 거기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짬뽕 탕수육 세트가 12,000원. 그렇게도 팔아요? 짬탕. 그렇구나. 짬뽕이 보통 대부분 얼큰한 거 아니야, 심프야? 짬뽕 얼큰한 거 먹으려고 짬뽕 먹지 않아? 심프는 왜 그래?
얼마 전에 문 닫았어요? 누나가 잘 안 시켜 먹을 거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짬뽕 지점이 유명한 거예요? 체인점인가 봐요? 아니, 자기 집 앞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각자 다른 동네 사는 네 분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 정말? 예, 짬뽕 지점 짬뽕이 짱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다들 의아해하겠죠.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쯤에는 짜장면이 1,000원? 8평까지 나뉘었다. 한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200원, 1,300원, 1,500원. 저도 2,000원짜리까지 먹어봤어요. 2,000원은 진짜 시골 중국집인데 그 뭐지? 매장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2,000원. 예? 배달은 안 되고 매장 안에서 먹으면 2,000원. 옛날 고등학교 때 동대문 쪽 가면은 그 싼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가서 먹으면 2,000원.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엄청 저렴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외식하면 중국집이었어요. 짜장 소스도 그대로 맛있었어요? 똑같이? 그럼. 그때는 당연히 더 맛있지. 왜냐면 그때는 먹을 거리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옛날에는 다들 중국집 많이 갔잖아요. 그쵸.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 게 그렇게 맛이 근데 몇 번 못 먹었어요, 짜장면. 근데 진짜 과자 사 먹는 것보다는 제가 그런 거 좀 더 투자해서 먹는 게 낫겠네요. 투자할 돈이 있어, 투자를 해서. 또 얘기 나오나, 진짜. 하얀 거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쏘라. 근데 들어있는 건 오징어야. 돈가스도 마찬가지지. 짜장 간짜장? 난 간짜장. 저 간짜장. 사실은 난 그냥 짜장. 저는 간짜장. 이유? 좀 더 신선하고 양파가 살아있잖아요. 뭐가 신선해요? 짜장이 신선해. 간짜장도 묵혀둔 그 뭐지? 해산물이랑 묵혀둔 그 그냥 썼던 장 쓸 수도 있는 거죠. 채소가 신선합니다. 간짜장에 채소라고 해봤자 양파밖에 없어요. 아니 간짜장에 야채 뭐가 들어가 뭐가 신선한데 많이 얘기해봐요. 양파 빼고 뭐 간짜장 특별한 거 없는데요? 약간 달달한 양파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뭐요? 고기 조금 일반 짜장면에 들어가는 소스에 들어가는 고기보다 조금 큼지막한 고기 들어간다는 거 빼고 뭐 있어요? 약간 묵은 짜장 맛이 아니에요. 조금 더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짜장이 어떻게 상쾌한 맛이 나요, 많이? 짜장면이 상쾌한 맛이 나요? 좀 더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간짜장 양이 너무 작다고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불러올라요? 두 개 시켜요. 나는 그래도 일반 짜장이 더 좋아요. 간짜장은 불안해서 시키는 거야. 그냥 모르는데 가면 불안해서 그냥. 이거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겠지. 뭐 그런 생각? 근데 오히려 더 간짜장 시켰는데 짜기만 짜고 맛없는 경우 되게 많아. 뭔가 깊은 맛은 없고 춘장 맛만 나면서 맛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기본 짜장 먹는 게 더 나아. 신선. 근데 뭐라고? 안 읽을란다. 곱빼기 왜 하나 시키면 곱빼기는 먹지. 근데 우리들은 항상 여러 개 시켜서 먹어서 그렇지. 자꾸 쏠리면 거짓말하네요. 놔둬요. 저 전기 의자에 한번 앉혀야겠어. 그게 경상도가 그렇잖아요. 은기는 알아요? 부산이 특히 그런 거 아니에요? 부산? 대구도 그렇게 좋아. 대구도 그렇게 좋아. 일반 짜장 시켜도 주는데. 달걀이 계란 후라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은기는 나 물어봐요. 부산에 계란 후라이 올려주는 거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돼요. 왜?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같이 안 시켰어요? 거긴 짜장면도 맛있는데 너무 멀다. 군산, 네, 지린성,
서울도 줘요. 군산에 지린성 있어 없어? 그거 줄 서서 먹는데 거기 가서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해. 있냐고 없냐고 지린성.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군산에 그게 단점이야. 뭔가 별로 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러 가기에는 너무 멀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린단 말이야. 3대 종목치 가봤는데 지린성인지는 굉장히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러면 안 가본 거예요. 3대에 들어갔던... 안 들어가요. 지린성은.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면 못 먹어봤는 거네. 뭐 보면은 뭐 물짜장이나 오징어 드세요. 아니 새우도 잡아요. 섭씨. 물짜장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드세요. 물짜장이요? 네. 백짜장? 물짜장? 아무튼 갈 데가 별로 없어. 이성당 하나, 그 중국집 하나, 그리고 땡. 없어. 그런 메뉴가 있어. 물짜장. 또 가야지? 그럼 거기 아닌가 봐. 거기 줄 서서 먹는데. 줄 서서 먹었어요? 빨리 진짜 맛있는데. 한번 가봐요. 군산 가시면. 언제 갔는데요? 옮겼어, 거기. 이전했어, 이전. 물짜장이요? 짬뽕 같은 짜장면. 물짜장. 그때 아마 저희가 인천 차이나타운 갔을 때 물짜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인천 차이나타운 가시게? 그래요? 아이기나 같이 가요. 은기 누나도 가야 돼요. 아이기나 같이 가요. 어, 할머니도 같이 가야 되네. 사람은 엄청 많았다고? 그래? 코 진짜 맛있나? 초코님도 괜찮다 그랬어. 네. 기억해 두세요. 지린성. 부산에 거기, 가면, 그런 거 다 먹어봤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거. 아, 바나나님 가시려고요? 언제? 언제 갔고? 인천 차이나타운. 일단 전화번호 하나 줘봐. 인천 차이나타운을 말하는 거예요? 군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부산? 주어. 아. 마라도? 멀리 가는 거는 좀 착한 애 데리고 가야 돼. 진상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중간에 열받으면 안 돼요? 가는 길에 열받으면. 가다 덜 잡을까? 솔직히 군산 갔다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전주로 가야 돼. 전주도 한옥마을 빼고는 뭘 갈 게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마음 맞고 정말 좋은 사람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만 좀 위안이 좀 뭐가더라 좀 컴플렉스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것보다는 어딜 갈 수만 있다면 난 대구 가고 싶어. 대구. 희끄무리 한 짜장 괜찮았어요. 조미료에 속었군요.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어머. 아우 신경을 넣어. 왜? 몰라. 잘 먹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중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시켜 먹을 거예요, 여기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